안녕하십니까. 오늘은 Phonics Art, Teaching English Through the Arts 해가지고 영어 미술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도하는지 지금 다른 교육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Phonics Art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경기도 과천의 영어미술 아티키도 경기도 과천의 교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과천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지금 자료를 제공해 주셨고, 모든 사진 자료의 그 저작권은 경기도 아트키도 과천에 있습니다. 수업에 지금 알파벳, 저희는 이제 파닉스 알파벳을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는데요. 오늘의 작품은 알파벳 G입니다. 그래서 G를 이용해서 기프트를 꾸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을 하기 전에 영어 교육 파트에서는 잉글리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쓰기, 그다음에 알파벳 이런 이제 공부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는데 이제 플래시카드를 이용해서 액티비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플래시카드를 이용한 액티비티와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북을 이용해서 그 연관되는 단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스토리텔링 북으로 또 재밌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아이들은 클래스룸 잉글리시가 좀 부족한 게 많아서 선생님하고 같이 클래스룸 잉글리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선생님께서 지도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플래시카드를 만들어서 게임으로 지금 그 클래스룸 잉글리시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음 장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트 타임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리본도 있고 그다음 폼폼, 그다음에 스티커, 그다음에 모루라고 하죠. 모루, 파이프 클리너 이런 것들을 지금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쥐 is for gift를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건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재료를 풍부하게 이용하셔서 아이들이 그 다양한 재료의 그 이름을 영어로 알게 하고 그래서 영어의 보케브러리를 하나 둘씩 향상시켜 가는 게이 알파벳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면서 또 어휘력을 늘려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소개한 거는 전체적으로 소개한 거는 아이들의 작품 활동, 그다음에 완성 작품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원장님께서 지금 소개해 주신 이 모든 글은 지금 아트키도 과천에 가 보시면 블로그가 있는데요. 블로그에서 제가 다 가져온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여기에서 지금 주목하셔야 될것 같은 경우에는 Parents Critic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원래는 원장님께서 교사들께서 그 아이들이 한 작품들을 1대1로 어머니들한테 오늘은 어떤 걸 했습니다라고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머님들에게서 이제 후기를 작성해서 주신 건데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누구누구는 재밌어 하는 것 같아 저 또한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사진 보니 얼마나 재밌게 수업했는지 알겠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살짝 보시면 아이의 작품이라든지 그 활동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누구누구가 첫 수업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재미있게 잘 수업을 한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어머니가 후기를 작성해 주셨죠. 또 여기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제 햄버거를 만들었다고 엄청 신나했어요. 사진을 보니 진짜 즐거워 보이네요. 쉽게 해볼 수 있는 숙제도 함께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I like, I don't like 연습하고 있어요. 야, 여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참 행복하겠네요. 정말 이 수업에 진짜 이렇게 햄버거도 만들어 보고 선생님께서 또 집에서 할수 있는 숙제물도 이렇게 드렸나 봐요. 근데 어머님들 반응을 보세요. 정말 어머님들이 이렇게 과제를 내주는데도 좋아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그 점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또 다른 페어런츠 크리틱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적응한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 제법 편해졌나 봅니다. 표정이 한결 자연스러워졌네요. 지금 시기엔 영어를 배운다기보다는 즐겁게 노출하는 게 목표였는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어머님 보내주셨죠. 네, 이렇게 저희는 그 아이들에게 코멘트를 보내고 또 이렇게 댓글을 정말 받으면 선생님들이 정말 행복하겠죠? 오늘도 즐거운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렇게 어머님들 후기가 사실은 선생님이 먼저 후기를 작성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후기는 다른 친구들은 볼수 없습니다. 0이라면 0이는 0의 어머니만 그걸 작품을 보실 수 있는 거지, 제3자가 0의 작품을 볼수 없는 그런 앱을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밴드 같은 것도 단체를 운영하는 데서 잘 사용할 수 있지만, 밴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 작품이라든지 다른 아이들 코멘트도 다 한꺼번에 볼수 있을 때 운영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 아이들의 힌트를 주거나 그 아이들의 그 모든 상황을 어머님께만 전달, 그각 어머니만 전달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유료 앱을 사용하시는 것을 강추합니다. 이런 그런 클래스를 매니지먼트 할수 있는 그런 유료 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서 그런 유료 앱을 하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앱이 따로 있는데요. 월 저희가 3만 5천 원, 그러니까 원생이 10명 이상일 때는 좀더 이제 가격이 4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높아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서 그 앱을 뭐 소개를 하면 뭐 광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앱을 따로 여러분들에게 공개는 하지 않지만 저희는 유료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신 것처럼 어머님들이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업하신 지가 한 달도 안된 원인데요. 원생들이 이렇게 반응이 아주 좋고요. 지금 홍도가 아주 좋은 교육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비디오에서는 여러분들께 이런 앱을 꼭 이용하셔서 오늘 운영하시면 어머니들이 아주 만족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립니다. 바티키도 과천의 사이트에서 지금 보내드린 것을 제가 한번 이 원장님은 어떤 철학으로 이런 영어미술을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바티키도 과천 교육의 골은 4세에서부터 5세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입식 교육은 이제 그만하시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창의성이 넘치는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4세에서부터 9살 어린이들은 언어 습득력이 스펀지 같다는 시기입니다. 내 생각과 상상력을 마음껏 뿜어낼 수 있게 문해나 잔해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게 하고, 잔해를 사용하는 영어라든지 언어 습득을 자연스럽게 하고, 또 운해를 사용하는 창의성 교육을 한다면 정말 아이들에게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고 재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미션이자 교육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근육 발달을 위해 쓰기, 연습, 가위, 종이접기가 포함되어 있고요. 지루하게 학습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고 아이들의 발달에 맞춰서 즐겁고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한 교육을 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삼고 있고 아트키도의 철학, 동시에 이것도 아트키도의 철학입니다. Fun English and Art Class, 재미있는 미술활동을 자연스럽게 터득해 나가는 영어, 평생 가는 우리 아이들의 영어 감성, 미술 감성을 아트키소에 심어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원장님의 양력이 또그 사이트에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아트키도 과천을 네이버에서 서치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트키도 과천과 같이 아트키도 교육기관이 되시고자 하시는 분은 비영리협회 한국영재지도자교육협회에서 운영하는 영어미술 지도자 교육을 졸업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영어미술 아트키도를 창업이 가능하시고요. 어린이 영어 아트키도 콘텐츠를 사용하셔서 어린이를 지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과 함께 영어미술 협동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영어미술 협동조합은 영어미술 교육을 하는 비영리 한국영재지도자교육협회, 영어미술 콘텐츠를 보급한 아트키도, 영어미술 교재를 출판하는 미셸 ANE가 협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영어미술 협동조합이 회원이 아닌 분들도 아트플레이 교재는 전 세계 어린이들이 모두 함께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 베트남, 동남, 아시아에서 사용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영어 유치원, 국제학교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우리와 같이 이런 어린이들은 메인 교재 아트 플레이그라운드의 콘텐츠를 입힌 K 에듀케이션으로 교육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교육은 전 세계 모든 이런 어린이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트키도가 있고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비디오가 좋았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Thank you. See you next time. Bye bye. 세 번째, 네 번째 카드를 다시 리뷰합니다. 그럼 다시 2단계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